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시민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진걸TV 인사이트TV가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늦게 드리잖아요. 빨리 더 들어오셔야지 인사를 하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대구 경북에서 노동운동을 하시죠. 아니 농민운동하죠. 농사짓죠. 거기다 민주당 활동까지 합니다. 농사지으랴 진보개혁 활동하랴.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는 여러분 민주당 활동하는 게 진보정당 활동하면 욕을 별로 안 하는데 민주당 활동하면 욕을 합니다. 막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 산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립운동 PK에서 민주당 운동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PK의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평가하는데, TK에서는 민주당 운동이나 정치하는 것은 거의 숨어서 몰래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우리 TK의 농민운동가 민주당 정치활동가 우리 이영수 선생님을 드디어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라고 요즘에 가장 민주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혁신과 윤석열의 심판을 목놓아 부르짖는 분들입니다. 아주 제가 정말 응원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죠. 네, 이번에 거기 출신 분들이 막 대거 탈락도 당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친명이면 횡재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친명이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탈락했거든요. 이분들이 다 가만히 있어서 널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 경상북도에서 농사짓는 분, 옛날에 전국농민의 청년명에서 또 활동했던 우리 이영수 지금 예비 후보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 맡은 적은 없나요? 아, 지역위원장이었지만요. 이제 경선에 들어오면 선거에 들어오면서 지역위원장 내려놔야 되니까요. 그 지역이 어디였죠? 영천청도. 예, 영천청도 지역위원장. 예, 예. 얼마 전까지 지역위원장했던. 예. 이영수 농민운동가님을 저희 안녕TV 민생경영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예. 들어와, 빨리 들어오세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 박영선 평론가님도 안 계시고, 새날, 큰 채널 새날에서 부른다고 새날로 가셨어요, 그분. 아, 그래요? 요즘 네. 또 돌풀 불러키고 계시는. 예. 여성 경제평론가, 아니, 여성 정치평론가, 박영선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 또 출연분이 늘겠죠. 아, 그럼요. 예. 오늘은 마음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새벽부터 새오리 소리 출연하고 막 여러 가지 체력이 딸린 관계로. 예. 그 다음에 강윤경 변호사님이라고 또 민호 앞에서 아, 예, 예. 전략공천으로 희생되신 분이 아, 예. 항의시에서 제가 오전 오후에 가서 응원도 갔다 오고. 아무튼 우리는 뭐 민주당이 반드시 압승해야 되니까 뭐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부 전략공천이나 그 다음에 아주 뜻있는 청년 여성 신인 후보들이 경선계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컷오프 당한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 심판 때문에 참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수 전 위원장님, 안진걸TV, 이영수TV. 예. 지금 연결했습니다. 아, 1170명. 아이고. 예. 예. 여러분, 이영수TV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커먼스TV. 예. 커먼스TV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커먼스TV. 아직은 인사하실 게 인사를 못 하십니다. 더 들어오실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커먼스 TV. 커먼스 TV. 오, 2027명이나. 역시 커먼스 TV는 예전에 우리 광진연대, 광진시민연대 오봉석 선생님,
아, 안진걸 이용수 아주 정치적인 만남. 본인이 제목까지 뽑아놨어요. 우리하고 제목도 달라. 예. 역시 이런 주체적인 자세 좋습니다. 예, 커머스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진걸 TV의 자매 TV, 동지 TV, 인사이트 TV도 지금 함께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들어가 보면 또 열심히. 아직도 이용수님은 인사를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더 들어오셔야지 인사를 하죠. 자, 이용수 TV, 인사이트 TV, 예, 지금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유,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자, 안진걸 TV도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안진걸 TV, 이용수 TV, 커먼스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그리고 보니까 뉴스백 TV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개 TV, 아, 예. 작지만 강한 TV들이 다 연대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대박영선 TV도 있지만, 대박영선 TV님은 새날을 갔기 때문에 영선, 박영선님이 생방송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영수 예비부모님, 멋지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아, 내 고향 마을의 2장 3선이 아,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오. 예, 여의도의 금배지가 아니라 농민의 한과 소명을 담은 흑배지를 달고 온 우리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 이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복숭아 농사 지으셨어요? 아, 복숭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영천 복숭아. 아, 영천 복숭아로도 유명하고요. 제가 이제 사람 사는 농원이라고 뭐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요. 제가 복숭아 농사를 한 만여 평 정도 짓고 있는데요. 예, 거의 전량 직거래를 할 정도로 복숭아 맛집으로 아주 예. 나름 복숭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와, 저 예. 복숭아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 예. 물렁한 거니까 딱딱한 거, 딱딱복, 물복 다 있습니다. 제가 제 고향이 한반도인데 네, 예. 제가 눈 떠보니까 태어난 곳이 복숭아로 거의 유명해요. 하순 딱봉이라고. 아, 예. 하순 능주일 때 예, 예, 능주 복숭아. 복숭아. 예, 예, 유명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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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이제 고현정 배우님 생가도 있고요. 아, 그래. 이한열 열사의 생가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가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광조. 예. 개혁 시대를 꿈꾸던 조광조와 사약 먹고 돌아가신 사당도 있습니다. 그럼 영천도 좀 어필할까요? 아, 영천이 한번 가보죠. 제 고향 영천은요, 역사적으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관심가로 유명한 우리 그 고려말 충신 정몽주. 예, 정몽주 선생의 생가가 아, 우리 그렇습니까? 동네에서 불과 2km밖에 안 떨어져. 영천에 예. 정몽주 선생님 영천이었습니까? 아, 영천입니다. 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액서원이라고 그러죠. 네. 예,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이고 두 번째 사액서원이 임고서원이라고 정몽주 선생의 이제 그 넋을 기리는 그런 곳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고려의 자주국방의 화약 발명으로 예. 화약 발명 그럼 누구죠? 예. 신기선? 아니요. 아, 최무선 장군이죠. 아, 최무선. 예, 최무선 장군이 또 방금 신기전하고 최무선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활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이 전국의 복숭아 그리고 포도 생산량이 지자체로 1위고요. 우리 또 인고면이 면 단위로 전국적으로 복숭아 생산량이 1위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과일도 그렇고 또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삼사관학교 있죠? 네. 삼사관학교가 또 영천에 있어서 아~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이탄희 의원이 또 영천에서 네. 삼사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아, 그분은 판사하기 전에 먼저 삼사관학교로 갔었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삼사관학교 영천에 대한 기억을 저를 만나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좋습니다. 또 청도는요. 영천과 청도 한 거죠? 예, 청도 또 그저께 그 적을 했었거든요. 저희들 그 정월 대보름 행사했는데 예. 제가 또 청도에서 또 우리 한번 왔으면 좋겠다. 파란 옷을 입고 좀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청도 달집 그 소원을 에이. 그 기원하는 그 속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우는 거 있죠. 에이. 달집이 전국 최대입니다. 그리고 오. 그날 예예 그래서 전국에 사진 작가들도 많이 오고 그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달집 태우기를 하나요? 달집 태우기를 하는데 그 달집 규모가 거의 한 동네에 한 차씩. 해서 모든 동네에서 가져 나가고자 하는 의미도 상당히. 와, 소싸움도 유명한데요. 소싸움도 유명하지만 네. 또 그 전원 생활로 전국에 아. 예, 굉장히 청도가 이제 살기 좋은 것. 예. 다 좋은데 민주당에 대한 핍박이 일부 남아 있는 것 그게 문제군요. 이렇게 아니고. 멋있는 예비부님이 계시는데 네. 영천 청도에서. 선거 나오셨었죠? 아, 선거 나왔죠. 몇 번 나왔죠? 저는 사실 농민운동 쭉 하다가요. 네. 농사 짓고 농민운동하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 있잖아요. 우리 농민. 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아,
배달의 농사 형제 울부짖던 날 이 농민가의 주인공이신데 예, 그 이제 선거 경력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 막 흥미진진합니다. 오봉 선생님 우리 저 물 좀 컵에다 두 개만 좀 따라 주세요. 제가 오늘 정시험 준비도 못했네요. 예. 그 출연료로 예. 비록 컷오프 됐지만 민주당 승리와 윤석열 심판에서 바로 전격 수용한 전국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많은 국민을 눈물 흘리고 만든 임세은 우리 민생 공동선생 책 임세 이땅 오세요도 준비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김하중 변호사님의 이 진짜 검찰 개혁도 책 내용이 되게 좋아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화성이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거기 막 분구되고 전략 그렇죠. 공천된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좋은 분들이 많이 가계시잖아요. 자. 출연료로 제가 김하중 변호사님 책, 임생선생 책도 막간 준비했고 아이고 물도 주시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커먼스TV 예. 예, 커먼스TV의 주인공 오봉석 선생님도 지금 청중으로 오셨는데 예. 빨리 저기 지지자들 방에 좀 올리세요. 방송 지금 지지자들 한 몇만 명 모여있죠. 아 지지자들은 카톡방 이런 거 텔레그램방에 이게 곧 모일 예정입니다. 아 지금 아니 이미 저번에 더민족 신의 출범식 때 발언하실 때 막 500명 1000명이 막 이영수 연호하고 난리 났는데요. 아 예 아니 뭐 지금은 밖에 나가도요 의외로 또 저는 사실 이제 활동을 별로 이제 농사만 짓다가 네. 이제 정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게 예. 출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안 돼. 자 그러면 영천 일단 예. 이렇게 하시죠.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릴까요? 소개를 좀 예. 뭐 학생운동 사회운동 예. 농민운동 뭐 경력을 쭉 이야기하다가 예. 예. 언제 뜻한 바 있어서 그 정치활동 시작했고 아, 출마했다. 이거 예. 좀, 예. 좀 TK에서 여러분 민주활동은 정말 독립운동보다 더 어려운 지하혁명운동 지하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기담아 들어주시고 예. 우리 모두 이 방송이 끝나면 이용수 예비님의 광팬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좀 독특한 이야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죠.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적었어요. 그 일기장에 예, 좀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네. 나의 장래 희망은 훌륭한 농촌 지도자 이렇게 적었었고요. 와. 그리고 보통 왜 중학교 들어가면 희망 니 어디 갈래 선생들이 네, 적으라 네. 하잖아요. 희망 대학년에 저는 꼭 서울대 농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니는 인마 참 희한하다. 서울대면 서울대고 경북대면 경북대지 왜 서울대 농대냐? 농대냐. 이랬는데 어쨌든 저는 농촌에서 태어난 따뜻한 매우 가난했지만. 우리 누나들도 정말 공부 잘했는데 네. 돈이 없어서 여상을 보낼 정도로. 아 예전에 여상 예, 예전에 왜 저 최수종 그 김희애 나왔던 아들과 딸 있죠. 아들과 딸. 예. 예, 아들과 딸이 거의 뭐 우리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딸들은 다 예. 여상 가고 예, 여상... 바로 돈을 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누나들도 그 한을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해서 다 이제 대학을 나왔고요. 근데 그러면서 운이 좋아서 서울대에 들어가갖고. 서울대를 졸업하고서는 사실 교수님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이제 사실 저는 농민 관련된 저거를 그 동아리를 좀 찾았는데 네. 서울대에서 농민 동아리가 농업 동아리가 여름지기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진짜 농대를 가셨어요? 진짜 서울대 농대 역시 가고요. 농대로 갔고 예. 지금 생명과학대학으로 이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름지기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맨날 김영삼 맨날 미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아리 갔는데 예, 예, 예. 김영삼 전부 때 대학생이 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 90년대 중반쯤. 예, 예, 94학번이니까. 94학번. 예, 예, 예. 아, 정말 94년도에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운 그렇죠. 가장 더웠고 가장 더 응답하라 1994 뭐 1994 예, 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이제 북에 이제 김일성 뭐 주석이 예. 또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그래서 전쟁 날 뻔하고. 그렇죠. 또 김영삼이랑 남북 정상 나 했는데 김정주석이 그거 준비하다 그 전제 심장마비로 죽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어. 그때 보면 또 농업적으로 뭐 있었냐 그러면 쌀개밭. 예, 쌀개밭. 우루과이에도 쌀개밭. 그렇죠. 그렇죠. 저 그때 데모 좀 예. 열심히 했습니다. 쌀개밭 반대 예.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여름지기가 사실 농업 이야기하는 맨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데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마침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쌀 문제가 터지면서 예. 내가 농업에 대한 애정이 예. 많다 보니 쌀 선봉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쌀개방 수입반대 예. 그 선봉대. 예. 제가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비판을 많이 받고 그냥 강병훈 의원도 대서울대 농대 제가 1학년 때 총학생이잖아 예. 하면서 그분이 막 집회에서 이렇게 구호 외치던 게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진짜 예. 그분은 진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뭐 오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이제 구속 수배 당하면서 조계사 수배제 농성을 정치 수배제 농성 우리 한총련 예. 생활한번 투쟁 공동체 한총련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여러분 중국이 강철되어 전대협 듣고 있나 니들만 잘 나가고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럼 됩니까 예. 예? 지금 옛날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대협 주신 정치인들 예. 중에 좀 반성 좀 하시고요. 후배들한테 자리 넘겨주세요. 웬만하면. 예, 그래. 제가 이렇게 듣고 아, 그렇습니까? 사실 예. 정말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차마 정말 또 조중동이 예. 후배들이 선배들 그 쫓아냈다 예. 이렇게 선동할까봐 정말 참고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기른 것 같고요. 예. 좀 다음 드리고 어쨌든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농업 쪽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원 와서 공부를 해서 교수의 길을 한번 대라. 아... 예,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그때 또 2000 제가 이제 수배 구속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그 공익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2003년도에 무슨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와... 여의도에서 농민 13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인 대항쟁이 일어났죠. 아...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전농이 주도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렇지. 예.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라 그러길래 예. 제가 마지막 휴가를 전부 반납하고 거기 가서 한 보름 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돼요. 전농에서. 예. 전농. 전국 농민의 총연맹.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역동성을 보게 되면서 아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알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농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전농에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칸쿤, 뭐 멕시코 투쟁, 홍콩 투쟁, 뭐 대외 국제 협력 투쟁도 했고 한실 FTA 투쟁에 이론적인 토대도 좀 마련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네.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현장을 17년 전에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했죠. 처음에는 이제 호석에서 판다 그랬다가 아 농사지로 간다니까 아니면 노동 현장 아니면 농사지로 간다. 농사. 예. 근데 고향? 고향이죠. 고향인데 그 당시로는 귀농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예. 귀농이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선택지 아.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하고는 원래는 이제 그 당시로 이제 농투신이고 농투신 농업 현장에 가겠다는 생각을 이미부터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우리 애가 났을 때부터 우리는 애를 고향에 출생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반대에 무릅쓰고 이제 그 복숭아 농사꾼이 됐고요. 다행히 또 복숭아 농사가 너무 저한테는 맞아서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그게 그러니까 선택이 그 농촌으로 돌아간 게 몇 년도쯤인 거죠? 2008년도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영천에 계셨을 텐데 계셨죠. 우리 어떻게 우리가 가난 속에서 어떻게 키우는 아들인데 네. 그 힘들고 흙투성인 농사를 지러 온다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이랬었다는 거네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다가 꾹 제가 이제 고집을 부리니 그럼 정 농사 짓고 싶으면 내 눈에서 안 본 데 가서 농사 지어라. 꼴도 보기 싫으니 예. 안 보는 데 농사 지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 지으러 가니 내가 너를 그러려고 서울대를 보낸지 아냐 막 하면서 예. 난리가 나셨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농사 지으러 갔고는 예. 남사스럽다고 거의 1년을 바깥 출입을 안 하셨어요. 예. 아 이제 그 이제 동네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이미 소문 났고 누구지 마들렘이 서울대까지 갔더니 꼬르륵 농사 지으러 예, 왔더라. 맞아. 아, 예. 아버지가 그 소리 듣기도 싫고 그런 시선 싫으니까 아예 안 나가 버리고. 아, 예, 아예 안 나왔죠.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아버님 마음도 많이 아버님 차원에서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야 영수 자네 때문에 세 번 놀란다고. 처음에 서울대 갈 때 놀랬고. 예, 아, 경북 영천에서. 예, 예, 예. 현수막 걸렸죠? 예, 현수막 걸리고. 현수막 걸리잖아요. 막 수십 개 걸리잖아요. 수십 개까지는 아니라. 누구지 아들? 예, 예. 고등학교 어디였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대구에 나왔습니다. 대구 덕원에 나왔고요. 대림고. 덕원. 덕원고. 예. 그럼 그 덕원고 앞 현수막 걸고. 예. 동네에서는 그러잖아요. 면에서 많이 걸리고. 초등학교 영천에 나왔죠. 예, 영천은 금대국민학교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금대, 초, 매태, 이영수, 서울대 합격. 예. 동네 사람 다. 모이세요 뭐 이런 거 마을잔치도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형이 서울대 법대 갔거든요. 마을잔치 했어요 그 집에서. 아, 진짜로 제가 법대가 아니라 마을잔치까지는 아니라도 아, 어쨌든 그래도 예 그래서 그 서울대 갈 때 놀랬고 열심히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수배 전단지가 파출소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총년 한총년 전사로 예 그래서 그 또 놀래고 전담팀들이 우리 명절 때마다 잡으러 왔구나 그
매복하고 이런 게 이제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랐는데 또 농사 지러 온다 그래가지고 또 놀래고 그래서 자네 때문에 세 번 놀랜다. 그럼 그때 이제 그 수배 형사들이 잡으러 왔고 잡혔어요 결국? 아니 그 좀 있는데요. 제가 해수로 3년을 수배 생활했어요. 빵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수배 생활하면 옛날에 예. 감형 많이 시켜줬잖아요. 이유가 예, 예. 창살 없는 감옥이라 해가지고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잡히면 또는 판사도 만형을 예. 면해줬죠. 아 그래서 징역을 살았어요 결국? 뭐 징역을 살고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잡혔냐 그러면 예.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대동제 하는데 축제죠. 예. 축제 기간에 이제 학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예. 현수막도 걸고 이제 학생의 활동을 도와준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가 세가지고 형사들이 새벽에 밤에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을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열심히 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모자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분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가 앞에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니까 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아본 거였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수위 내 이놈아 왜 너 예. 수배 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예,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그 수위 아저씨들이 그래도 네. 이 학생이 여기서는 네. 이런 위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대 학생회장이었어요? 농대 저는 부학생회장이었는데 네. 단대 캠의 총학생회장의 위치다 보니 예의가 네.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그래도 옷은 갈아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드려놓고 주위에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니 주위에 다 병력이 사이에 한 곳만 비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창문을 뛰어넘어서 제가 도망갔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후로 학생회관에서 이틀 동안 농성을 하시면서 대자보를 다 떼서 불을 피우고 뭐 우리 아들 좀... 우리 아들 돌아와라 예, 수배 그만하고 예, 경찰서 같이 가자.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아버님 생각 이런 거죠. 밖에서 안 객지에서 수배 생활하면 몸도 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경찰서 가서 진술할 거 진술하고 빨리 나오자 뭐 이런 취지였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분이요. 제가 조계서 수배제 농성에 들어가니까 또 너무 열심히 민가의 부모님들하고요. 그때가 예. 2008년인가요? 수배제 농성이? 2007년 8년. 2007년. 예. 뭐 유병문 씨랑 예, 유병문 오종료 의장님 아들이었던 오창규 예. 이창희 선배님. 이창희 제가 그때 갔어요. 예, 오셨어요. 지지방 갔어요. 예, 여러 번. 왜냐면 예. 그때 참여연대 다닐 때인데 참여연대가 그 부근에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조계사 부근에 여러 번 갔고 예. 이창희 선배도 만나고 좀 학생 운동도 좀 반성 좀 해라고 예. 내가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너무 재밌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철학이 지금 민생경영수로 오신 예. 거예요. 이 영수란 한 존재에 예. 깃든 그 역사, 사람, 사랑, 철학, 그 다음에 삶의 여정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 너무 길은 것 같으니까 좀 예, 짧게 얘기 드릴게요. 예, 줄여가면서. 짧게, 예, 짧게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향 마을에 농사 지으러 왔었고요. 농사 지으러 왔고,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제 뭐 그런 과정에 사실 저는 농민운동의 평생 소명이라고 생각했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정치적 제안도 있었지만 뭐 저는 하루도 고민 않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년 전이죠. 2002년도에 우리 202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우리 이재명 같은 훌륭한 제가 볼 때 정치인보다는 뛰어난 행정가. 네. 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 수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이 우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자기의 권한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존중해주는 건 좋은데 여론을 묻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정치인밖에 안 된다는 생각했는데. 정치인과 행정가가 결합되는 건데 대통령이 결합되는 건 아닌데 사실 결합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가로서 결합이 안 되고 그냥 눈치만 보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이 가졌던 그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모습 성남시장과 경기도 같은 경우 엄청 났죠. 예,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하다.
실제로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실용 정치 그리고 또 행정가에서 그 탁월함이 대통령으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사실 민주당의 조직도 별로 없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만 잘 만들어주고 뒤로 좀 빠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제안이 많이 왔음에도 저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총괄 본부장으로 이번 대선 때 아니면 2017년 이번 아, 그러니까 쭉 보니 농사지면서 보니까 또 농민운동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단하네. 대선 때 저 사람 돼야겠다. 이제 뛰어든 거네요 일단. 사실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 저는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사람한테 2017년도에 그렇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등이긴 했지만 한 당내 경선 때 지금 기억해 보면 거의 그래도 한 그 안희정 지사님이나 이재명 지사님 응원하던 분들이 한 20% 안팎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한 50% 60%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고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선배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니는 참 후배인데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다. 근데 니는 네 행복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침에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농업농촌 농민운동이 나름 이제 20대 때부터 한 30년을 청춘을 바쳤는데 해놓은 것은 없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치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승전 모든 게 정치가 그 소용돌이로 그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서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했는데 내가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가치 있고 적당히 재미있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래 향후 에너지 왜 그때 나이가 2년 전이니까 지금 뭐 40 6, 7 정도에 에너지가 제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향후 10년이 내 인생에 에너지 가장 많을 때인데 적당히 행복과 적당히 가치 있는 것보다 세상이 좀 더 중심에서 한번 싸워보자.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10년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됐고요. 그리고 10년 한번 뛰어보자. 예. 결과 무관하게. 보통 농민 출신 정치가들 보면 날 강기가 부모님도 그렇고 김용곤 전 의원님도 그렇고 농사 지으면서 정치하시던데요. 그럼요. 다른 정치가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또는 유보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두 배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배로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 되고요. 농사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있다가 내 밭에 일할 때 가장 행복해요. 나 가장 행복한 사실은 그때가 힐링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때 그래서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급하게 2022년에 지방자치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아, 그때 인재 영입 됐군요. 그래서 그러면 뭐 경북도지사로? 도지사는 아니고요. 그기는 인미의 후보가 나왔었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선전했었죠. 인미 후보님 선전. 선전했죠. 20몇 프로 얻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도의원으로 사실 경북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나 기초 자치 단체장보다 도의원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36.7%를 받았어요. 와. 그 정도면 지금 TK에서 받은 민주당 그렇죠. 포항이 예적으로 옛날에 많이 받은 적 있고. 포항이 이제 흐대만 위원장이 40% 조금 넘는 게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또 2022년도는 대선 끝나고 3개월 만에 치른 그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 투표 막 휩쓸었잖아요, 막. 휩쓸었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36.7%로 대구 경북 200여 명의 후보자 중에 최다 득표를 했었고요. 근데 여론상은 정말 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 그 정도면 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바람이 일어났는데 투표율이 그 대선 패배 직후다 보니까 평균보다 투표율이 한 17% 정도 빠진 거죠. 그분들이 투표했으면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의 노무현이다. 이용수 동지. 제2의 노무현 같소. 느낌이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TK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또 농사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식량과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또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라와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뛰어드신 이영수 예비부님 보니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든든하고 고맙고 또 대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어쨌든 아주 희망찹니다.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우연찮게 또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영천청도 예, 영천청도 지역위원장 맡고 그러면 또 당의 농어민 부위원장 겸 대변인 그리고 또 지난번 장경태 정치혁신위원 그리고 아 장경태 혁신 때 위원 혁신위원이셨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또 그때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고민과 한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들어오니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또 허대만 위원장님이 고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도당의 지역위원장들이 허대만 위원장님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이대로 허대만 위원장을 보낼 수 없다. 우리가 허대만 위원장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또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이나 우리 경북의 많은 동지들과 함께 예.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을 한 예. 2년 정말 열심히 예. 했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소수 정당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오랜 정치 개혁 과제는 지역주 타파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주 타파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또 비례대표로 출마를 준비하고 자,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농민으로 농사 짓다가 그 험지 독립운동보다 더한 지하 비밀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그 이야기는 이렇게 대놓고 민주당 정치를 하는 분들이야 신분이 드러나니까 지하 비밀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직접 들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중소기업가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게 지역사에 알려지면 예. 사업과 장사에 타격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몰래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하 비밀운 지하 혁명 운동이라고 한다. 예, 지하 예. 비밀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게. 예.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요즘 조금 더 많이 좋아졌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표로서는 조금씩 올라갔죠. 조금씩 우리가 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또 위대한 전진도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뭐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영천청도의 네. 당원들도 사실 한 3천여 명 정도 가까이 돼요. 네. 상당히 많아요. 오, 3천 명 꽤 많네요. 상당히 많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밖에서 실제로 우리 당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농민운동에 나름 대중운동에 감을 갖고 뭐 칼갈이 봉사도 하고 산행도 가고 대중사업을 잘해서 우리가 굉장히 칼갈이 잘 봉사하면 우리 농촌에 칼 갈아주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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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칼 갈아요 돈 받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무료로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참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활기가 있는데 그래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뒤로만 제가 사실 당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식당 주인도 제가 2년이 넘어서서야 몰래 네.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네.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친구 관계, 모임에 예. 가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 명절도 그렇고요. 그게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는 소신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망쳐지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가 예. 좀 어색해지거나 살벌해지거나 썰렁해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다수 이야기 속에서 그냥 그게 옳든 아니든 그냥 흘러가는데 예. 예. 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마치 내 책임 듯한 엄청난 이런 그런 고민 속에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예.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경북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진보당보다 더 빨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 정당은 오히려 예. 너 고생 많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뭐 민주당? 쉽게 미쳤나? 그렇죠. 그냥 이런 반응이라고 들었어요, 진짜로. 예, 실제로 진보 정당 그런다면서요. 그래 그 안 되지만 고생 많아. 그 존이라는 데지. 민주당이 뭐 갑자기 인상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죠. 완전 적이라고 생각해.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보당은 아직 뭐 이렇게 본다면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 아직... 녹색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 예. 고생한다는데 민주당은 온다면 이런 말. 그렇죠. 이제 눌러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 적개심 굉장하고요. 아,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들은 좀 약간 변절자 같은 왜 굳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왜 또 그 보수 정당인 민주당에 가서. 중도, 그러니까 뭐 보수까지는 아니고 중도 보수 당하냐. 예, 그렇죠. 차라리 진보당으로 와야지. 그렇지, 진보당으로 해야지.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예. 근데 요즘에 정의당은 일단 인기 없으니까 냅두고 진보당이 요즘 인기를 좀 그렇죠. 진보당이나 이제 뭐 녹색당이나 뭐 이런 진보당이 있어야 되지. 왜 중도 보수? 뭐 이런 민주당이 가느냐 이런 변절자의 예, 이런 프레임 예, 예. 이런 분위기. 그리고 사실 더 힘든 거는 중앙당에서는 말로는 이제 사실 고생한다 수고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버려진 카드라는 느낌은 상당히 많거든요. 아, PK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예. 수십 년을 피눈물 흘리면서 일을 왔는데 예. 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뭐 어떤 거냐 그러면 막상 그 불경에 당선 가능성이 한 석이라 더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캐스팅 보트라는 충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무엇이 힘들냐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실 정치에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뛰어든 것은 어떤 자리를 달겠다, 배치를 달겠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한 발짝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지역의 소명감을 갖고 정치 운동에 가까운 거거든 사실은요.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현실은 각오를 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정말 힘든 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라는 게 있는데 뭐 현실이 아무리 그 고통스러워도 희망만 있으면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은 현실보다 더 어려운 게 희망이 없는 거 그게 너무 어려운 거고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허대만 위원장 있죠. 예. 허대만 위원장이는 포항 경북도당에서 포항에서 후보로 나오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죠. 정말 인기가 있었는데 27에 젊은 나이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향 포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민주당의 깃발로 내리 7번을 선거에 나와서 내리 패배했고. 7번? 예. 지난해 얼마 전 1주년이었는데요. 지난해에 그 52의 젊은 나이에 자식 4명과 형수님을 두고. 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그 추모제하고 한 건 자세한 소식은 못 들었어요. 사실 그 마지막 선거 나오기 전도 그렇고 몸이 안 좋으셨어요. 이제 그 병이 있으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셨고요. 그럼에도 또 이제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허대만 위원장님이요 청와대 한 번 못 갔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당연히 뭐 지역 균형 비서관이라든지 뭐 농업 비서관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그분은 농사는 아니었으니까 포항이었으니까 최소한 지역 균형 비서관이나 자치 발전 비서관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대구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도 나오고 청와대도 많이 갔어요. 김부겸 당선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이강철 선배님도 계시고 이강철 민정수석도 있었고 이정우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계셨고 또 윤덕홍 장관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경북에서는요 딱 한 명 오준기라는 분이 또 우리 지역위원장 경북도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도 하시고 이제 딱 한 분이 청와대를 같이 그러니까 경북 사람들이 포항 사람이 그래요. 너 민주당 의리 없대. 대마에 같은 사람 청와대 한 번 안 불러주고 그래놓고 뭐 민주당이 펴달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건 너무 치명적이네요. 그 실제로 우리 경북의 이제 실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하 운동이든 독립 운동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부르지 마라. 나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저희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며칠 전에 우리 조카가 사실 포스텍 단인데 아주 뛰어난 인재인데 카이스트 입틀막 보고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입틀막 보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압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수도 그렇고 동료들이 왜 한마디 못한 그게 삼촌은 너무 마음이 그렇죠. 아팠다. 결국 뭐 성명 내려다가 무산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그 심정은 아는데 나서봐야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뭐 독립 운동 하셨던 분들도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까지도. 예, 그래서 20대나 30대 아니에요? 20대? 20대 초반인데 22살인데 굉장히 애가 정치에도 관심 많은 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현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결국은 부정의를 계속 만드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 내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나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열심히 한 사람들 청와대 가서 일자리 기회를 주고 네. 중앙구청 올라서 좀 스펙도 쌓게 하고 지역에 싸울 수 있게 해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뭐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된다면 정말 민주정부가 집권하면 험지에서 고생했던 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요 지역에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고요 선한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분들이 험지에서 다음에 총선 나오나 지방선 나왔을 때 상당한 선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닌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PK 출신들, 험지 고생하신 예, 분들 대거 예.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수석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고향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고 또 아, 지역 발전에도 예. 합법적인 법 내에서 연결도 해드리고 최대한 그렇죠. 예, 예 그 사이에 어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박미정님이 거기 사신대요. 영천 사신대요. 아 반가워요. 박민 예. 선생 여기 영천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봄꽃 선생님 안진걸 TV 인사드리러 왔어요. 오늘 파이팅입니다. 황병호님께서 이영수를 여의도로. 예 고마워요. 예. 엉뚱아님께서 정말 대견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님께서 험지지만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권태궁 후보님 이제 대구에 이영수 예. 선생님하고 대구에 권태궁 후보님이 대구에서는 좀 눈에 띄는 후보님이시더라고요. 아, 예, 태큰 형도 노동운동 네. 하고요. 저 네. 잘 압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더민족 시내에서도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사람이 티켓 바뀌면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다.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와 계십니다. 박민정 선생님께서 지인께 생방송 공유하고 있대요. 고맙습니다. 최상길 와이프랍니다. 아, 최상길.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예. 아, 사과 농사를요. 예. 정말 멋있게, 정말. 이야. 예. 그러면 저 경북 영천에서 예. 최상길 사과 농장, 예, 예. 이영수 복숭아 농장, 화이팅! 좋습니다. 영천에 거주하면서 청도에 현설하는 데서 예. 농사 짓는데요. 그 예. 남편분하고 우리 박미 선생님이 예. 정말 사과를 최고로 짓고 있습니다. 예. 야, 영천 사과 유명하잖아요. 영천 사과 예전에 사실 대구 능금이라는 게 예. 경북 능금이라는 게 영천이 주였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 한계 온도 때문에 그 적지가 자꾸 바뀌어서 지금 복숭아가 예. 유명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사과가 유명하다가 대구 능금이 사실 영천 사과를 포함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요즘 복숭아가 더 유명한. 예, 복숭아도 요 예, 아유, 복숭아는 갖고 오지 그러셨어요. 제가요. 그 먹방할 거야. 아니, 다음 주에 복숭아과에서 한 번 더 먹방하시면 어때요? 이랬어. 이영수 시즌2. 왜냐면 오늘 또 6시쯤에 끝나는데 너무 아까 지금 10분에도 이야기를 못했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민주당 혁신, 예, 예. 윤석열 퇴진, 예. 농민의 길, 사과 하나를. 식량 주권. 예,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왜 사과 하나를 말하냐? 그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일단 사과 하나를 말하는 왜 그런 거? 우리 백길 선생님이 뉴스 공장까지 나와서 이야기한 건 역시 서울대 농대 선배님 제가 예. 제일 존경하는 예, 백길 예. 선생님,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폭로한 최재관 우리 위원장님 예, 예, 다 여러분 서울대 농대 동기들인데요. 진짜 이분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물론 비판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오시는 거라고. 근데 예. 저희 때문에 올라오지 말고 다음에 서울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 서울 요새 좀 자주 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 예. 와서 한 50분 또 시즌2 한번 하시죠. 아, 예,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매주 이렇게 나오는 분은. 이용수 선생님이 없어요. 예. 반해버렸어요, 지금. 많이. 아, 예. 제가 지금 보따리를 진짜 10분을 또 못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얼른 이야기하세요. 얼른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예. 제가, 저도 사과 농사 짓거든요. 예. 예 사과 농사 한 1000평 정도 짓는데요. 사과 한 알이 만 원인데, 이 만 원이 소비자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렇다고 농민이 여기 대해서 돈을 벌었냐? 절대 아닙니다. 농민들도 저도 17년 사과 농사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해 처음입니다. 컨테이너를 한 500상자를 따던 게 지난해에 네. 78상자 땄고요. 아... 예, 그래서 예, 그 저도 그 소비자들도 사실은 분노하지만 농민들도 네. 지금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뭐 꿀벌이 너무 없고 작황이 예. 안 좋고 기후위기가 안 좋고 뭐 요것이 원인도 끼치고 유통이 문제다 여러 가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사실은 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초점을 확 이게 모르는 걸 욕하고 싶지만 현장에 발뿌리 뿌리 내린 농민으로서 이야기하면은 근본적으로는 사과 생산 양이나 이제 토대가 문제가 있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잘했냐?
아닙니다. 사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 소고기라든지 마늘, 양파 그리고 대파 무조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 윤석열 농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윤석열 농정이 사실 농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거의 농업이나 농사는 포기한 것 같은데 관심도 없잖아요. 포기뿐만 아니라 무식하죠. 엄청 그렇죠. 무식한 거죠. 무식하고 무시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네. 무대책이고요. 네. 네, 무책임하고. 그 지난번에 그 사과값이 말고 오른다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니까 사과 수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 그것도 모르고 사과 수입을 하려면은 뭐 이게 뭐 마늘 양파처럼 미리 협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식량 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 문제가 된다면서요. 예. 뭐 이제 말을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과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책과 뭐 정책 이런까지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작황이 좋게 만드는 농업정이요? 예, 예. 예, 농업이야. 사과값이라든지 농업까지 이렇게 말 나오신 김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있죠. 저같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농민운동을 오래 해왔고 비전과 대책과 정책이 있는 이영수 같은 사람을 실제 농사를 짓고 이영수 같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죠. 오케이. 일단 뭐 정권 이야기 나중에 하고 그렇죠. 국회 가고 나중에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가서 네. 이 무식한 윤석열 농정에 맞서 네. 강기갑처럼 대차게 싸워야 싸울 민주당에 진짜 농민 의원 한 명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청도 영천에 예비 후보면서 비례 추천표가 던지신 거죠. 예예. 그래서 저는 정말 비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비례가 안 되더라도 또 청도 영천에서 또 우리 농민들과 함께 또 거기는 후보도 사실 저는 후보님 말고는 없으시죠. 이건 아니 걱정이 돼서. 아, 그래서 저도 대구경북은 예전에 민주당 공천을 못한 적도 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처음부터 농업 농촌 농민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에 뛰어들었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경북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임감을 함께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중 등록제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예. 대구 경북에서 비례만 등록을 하면 지역을 신경 안 쓴다는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지역의 풍토를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풍토를 만들 수 있으니 지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비례도 갈 수 있게끔 대구 경북에서 하자라는 그 취지로 중복 등록제, 이중 등록제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이제 대표님도 마지막까지 요청인데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농업계 비례를 이번 기회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우리 농업계에서 한 2년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민주당 비례가 농업계가 2010년대 김영건 의원이 농업 하고는 끝이죠. 그렇죠. 경북 그분이 경북 한우연맹 한우협회장 한우협회장이니까 예. 한우 농사 짓던 김영권 전 의원님이 2020년에 비례로 그렇죠. 성공한 적이 있으시죠. 근데 2020년에 없었던 거죠. 그 나왔는데 안 됐죠. 아 누가 백혜숙 선생님이 하고 김상민 씨라고 뒷순위로 완전 뒷순위로 그렇죠. 김상민이라는 분 아 그분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대표 이동조님도 들어갔다면 그때 농업 대표로 우리 이용수 선생님이나 백 선생님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문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지난번보다 더 좁아진 상황이라서 과연 민주당의 몫이 몇 명일까? 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수 같은 사람. 농민이기도 하고 경북에서 힘들게 하는 취약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40대 지금 586 이후에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세대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40대 기수의 이영수 이 3박자 그 일석삼조를 갖춘 이영수 같은 사람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을 봐서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든 것 갖췄네요. 키만 빼고 다 TK 농업 농민 식량 전문가 40대 젊은 피.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인이 꼭 갖춰야 될 정책 능력. 예. 국민에 대한 봉사 마인드. 예. 게다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정권하고 불같이 싸우는 투쟁력. 대차게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이건 여섯 가지를 모두 갖췄는데요. 그렇죠. 젊은 피. 예. 우리 TK 지역에서도 드디어 국회의원이 더, 민주당 국회 더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는 홍일아 의원님이나 김부겸 의원님 당선이 되기도 했어요. 민주당 예, 예. 무소속으로. 예. 근데 정말 경북에서는 당선되신 분이 옛날 포항 민주당 시장하고 구미시장 민주당 한번 된 적이 구미에 있고 구미에 장세훈 시장님이 한번 예. 되신 게 거의 유일하고요. 없죠. 아무 특히 이쪽 대구 이쪽 뭐 영천 그쪽 예. 청도 뭐 영주 이일 때는 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도의원은 지난번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6명 있었고요. 또 비례가 또 2석이니까 예. 비례로 다음 제일 당선되신 분 예, 있고 예. 그냥 중대선거구제니까 그 도의원은 조금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워낙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 2020년도에 예, 예, 예. 이번 말고 그렇죠. 그때 많이 됐죠. 예. 그때 김천에서도 써 그 김천 송교에서 사드 반대했던 예. 김 아 그 제가 잘 아는 제동이 형 아니 그 안 됐고 이강태 김천에 아 김천에 예, 예, 예. 성주 김천 예. 사드 반대 투쟁 열심히 했던 예. 김천 YMC 출신 그분이 그거 됐다니까요. 율곡 신도시에서 김동기 아 김동기 시의원이에요. 예, 예. 맞아요. 그분이 도의원이었나 시의원인가 시의원 됐죠. 예. 저 그분이랑 같이 소주도 마시고 사드 반대 투쟁도 예. 막 그랬어요. 친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2014년도는 거의 전멸. 그렇죠. 비례도 안 됐나요? 비례는 2명 됐어요. 아, 2명 됐군요. 예, 비례는 2명 됐고.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사실 그 경북에서 민주당의 활동이나 구력이나 이런 건 좀 예. 짧은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나왔던 이유는요. 우리 대구 경북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경북에서도 사실 뭐 김영권 의원도 그렇고 임미애 위원장도 계시고 오준기 의원 위원장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지역에 이제 훌륭하세요. 근데 이제 경북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언제까지 너네 고생했으니까 배려하는 차원에 국회의원 한 석 줄게. 이렇게 해서는 경북이 저는 발전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했지만 능력이 출중한 분들 아닌가요? 우리 이영수 후보님. 그래서 저는 좀 임미애 위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지역에도 사실 상당한 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가 TK 맞나 싶을 정도로 지역의 사랑을 많이 받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 힘으로는 아직 지역을 돌파하기 힘드니 이번에 당에서 기회를 주신다라면 2028년 총선에서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깃발로 지역구를 돌파하는 새로운 역사를 민주당에 선물할 자신이 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4년간 비례로 의정활동을 정말 멋지게 모범적으로 했어. 예, 예. 저 경상북도에서 난리가 나. 와! 경북 영천이 나은 예, 예.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 이영수 아이가 예. 와! 쟤 지금 나 무조건 이번에 뽑아주자. 뽑아빌자. 뭐. 예. 맞나요? 사투리가 맞나요? 뭐... 한 40% 정도 맞나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예, 상당한 4%니까 예, 한동훈 성대모사처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고맙게 사실 지역위원회나 우리 시민들이 영수 이번에 비례로 만들어 가서 보내자 예, 예. 이렇게 너무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 그런 좀 포부를 갖고 사실 좀 당차게 나왔습니다. 사실 예.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으로 돌파하는 게 제 인생에 좀 안전한 정치 여정은 분명하거든요. 좋은 이미지와 또 안전하게 또 갈 수는 있지만 제 꿈이 농업농촌을 대변하고 또 대구 경북을 실제로 바꾸는 그런 주자가 돼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뛰어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인사티TV에서 김강우님께서 봄꽃님이 새소리는 새보다 젊은피 대랑수열 김강우님 이영수부님 촛불후보로 해도 등록하시면 홍보 여러 각도로 합니다. 뭐 그러니까 탄핵 동의하는 촛불후보 등록도 할 수도 있고 비례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다른 쪽에서 뭐 오디션이나 이런 게 제 캐릭터가 상품성 있다는 거예요. 시민사회 지금 네 명 오디션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통합비례당. 근데 통합비례당 아니면 그 민주당 목시면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탈당을 해서 그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의 제가 지역에 승부를 걸고 또 대구 경북에서 돌파하겠다는 마음이니까 제안은 고맙지만 저는 이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합비례 정당이 정식 출범하면 민주당 비례 목도 탈당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복당하면 되니까. 근데 그 통합비례정당에서 진보당 3, 새진보연합 3, 시민사회가 4석이 있는데, 그리 도전하면 이제 그건 민주당 트랙이 아닌 거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사용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민주당 하셨던 분들은 민주당 트랙을 하셔라. 왜냐면 시민사회 트랙에 민주당이 한 명이 오면, 화면에 오면 그건 시민사회의 몫이 줄어든다고 네,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응원할 수가 있어요?
일단요. 청년 시민들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출연을 순번 받기 전까지 고정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꼭 오시고요. 예, 꼭 해주시고요. 시즌 2. 예, 그리고 이영수 시리즈로 지금 오늘 원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비례 후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조국신당의 바람이 사실 예사롭지 않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비례연합정당이 왜 뽑아줘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비례연합정당의 인물이 훌륭해야 되거든요. 네. 비례연합정당 아 저렇게 매력적 있는 사람은 찍어줄 만해.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용수 같은 농업 농촌 그리고 대구 경북의 미래 그리고 40대 기수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물꼬를 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꼭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리고 또 제가 설명 안 되더라도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경북에 정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사실 저는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요 지난번에 이루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대구 경북을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대구 경북에서 우리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은 20%만큼은 인정을 해달라는 그렇죠.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되는 방법도 있고 예. 권역별 비례로 하면 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이번에는 윤석열 심판에 이제 많은 분들이 피 꽂혀 있다 보니까 권역별 그 중대선거구제 하면 국민의힘 후보도 2등이나 3등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겨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맞는데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께서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윤석열을 우리가 몰아내는 국민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용수가 있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뭐.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용수 의원님 아마 이제 지금 동접은 적어도 나중에 이제 계속 많이 보시거든요. 제가 재방송도 하고 다음 주에 시리즈 2도 하고 박미정님께서 누군가 정치한다면 꼭 이영수야 합니다. 미션님 청송에서 최상길님이 들어오신 거 같아요. 그래요. 아니 청송에 최상길 선생님, 박미정 선생님 부부 너무 고맙습니다. 꼭 더 농사도 잘 되시고 농가 소득도 증대되길 응원하는 그 권민주님께서 이영수를 국회로 보냅시다. 다시 한번 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미정 선생께는 오늘 후원도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2분 안에 끝내야 돼. 이상 예. 다음 주에 우리가 농업, 농민, 식량, 주권 뭐 이런 거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예. 할 얘기는 많습니다. 혁신, 이재명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혼란. 저는 임종석 후보님이 이렇게까지 당에 부담을 줘야 되는지 이해를 안 모르겠어요. 저희도 응원하고 좋아했던 선배님이지만 좀 덤지러 갔으면 이런 논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실 말씀이실 텐데. 간단히 하실래요? 아니면 다음 주 하실래요? 뭐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짧게. 지금 애청자들도 막 비판하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요, 우리 사실은 그 떨어지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그렇죠. 본인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갈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사실 어쨌든. 대구 경북의 동지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당의 비례대표든 대통령 선거든 대구 경북이 표 없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냥 단순하게 출마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15% 법정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도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2억 5,500 정도 됩니다. 이런 각오로도 당선되지도 않고 사실 재산까지 날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동지들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눈물 날라 그러네요. 벌써 그분들은 3선, 4선, 5선까지 이미 이제 좀 속된표를 해먹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도 안 지면서 일부 또 나온다. 한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너무 무게가 있네요. 민주당 이래갖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져갖고 15% 못 얻으면 우린 매덕이 날아가는데 당신들 책임질 거냐, 당신들 그 생각해라 이런 말씀인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래서 너무 거치시고요. 예, 좀 제가 좀 거칠게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애 같아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대구 경북도 있지만 PK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에 따라서 우리는 PK도 진짜 기침하면 우리는 태풍으로 이제 되는데 하나만 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우리 4050 우리 세대 우리 친구들 선후배님들한테 내지는 우리 97세대 아니면 X세대 우리 서태지 세대 우리 선후배님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정치 탓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이제 나섭시다. 586 물러나라고만 하지 말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을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4050 세대들이 사실은 학생운동의 끝자리였고 또 학생운동이 아니었어도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허리 세대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주당 또 진보진영의 핵심 지지층이 우리 세대입니다. 근데 여의도 정치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누구 탓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우리 탓입니다. 40대 50대가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는데 막 60% 그렇죠. 70%까지 지지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부탁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 그 꿈과 그 신념을 가지고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다가 이장을 한 이 자랑으로 여의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050 세대 우리 선후배님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물꼬를 한번 터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용수와 함께 우리 4050 세대 정치에 대한민국 정치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와 진짜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제가 모셨잖아요. 그동안 뭐 정치 뭐 투쟁 일꾼들 빼고도 정치가들이 뭐 제가 뭐 줄잡아 뭐 한 300명 온 것 같은데 네. 아니면 TV에서 또 뭐 밖에서 제가 딴 데서 만난 사람 수백 명일 텐데 오늘 가장 인상적이고 아 그래요? 벅찬 방송이 아니었나. 정말 독립운동 더민들은 지하 혁명운동 지하 비밀운동 방식으로 당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네, 그래서 오픈돼서 이렇게 민주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말 인재가 나가고 역량 있는 분이 나가도 20% 30%도 얻기 어렵고 심지어 15% 그 선거비 그것도 15%가 50%밖에 반납이 아, 그렇죠, 그렇죠. 100%도 아니죠. 예, 그렇죠? 15% 넘으면 이제 100%지만 네. 사실 10%가 50%. 예. 10%면 100%지만 예. 그것도 못 넘어 가지고 예. 전 재산 또는 가산을 상당히 탕진하신 우리 후보들이 질비한 이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발로 뛰는 분들이 있다. 근데 농업 농민 전문가의 40대 청년 폐기까지였고 윤석열 기호 한동훈을 이런 네이놈 정권을 몰아낼 수도 있는 이런 투쟁력까지 갖춘 후보가 있으니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미안해집니다. 예.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6시 40분에 스픽스 방송도 가야 되고요. 또 저녁에 우리 8시 10분에 또 여기서 박영선 평론가 박예슬 아나운서 방송도 있어서 제가 이용수 예비 아 그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우리 이용수 의원님 예, 예. 아 좀 따는 우이종 TV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서울대 수의대 예, 예, 예. 우이종 TV 예. 전수미 변호사님. 전수미 변호사님 저기 서대문 청년 전략 지역 출사표 던지셨더라고. 권지웅 민달팽 유니온 전 위원장님 등등 아주 좋은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경합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용수 예비부님을 다음 주에 예.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영수부님 될 때까지 매주 한 번씩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저도 진짜 스픽스에 또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마친 이영수 예비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 오늘은 무조건 이영수 TV 가셔서 우리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영수 TV가 있더라 여기저기 글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수 화이팅! 화이팅! See you again! 이영수 투쟁! 투쟁! See you again!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